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양혜원입니다. 네, 저 저는 어, 예술인을 위한 테마형 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뭐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향후에 테마형 임대주택이 이제 공급되고 확대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방향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제1차 예술인 복지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연구를 작년에 했었는데요. 이때 그 예술인 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했었습니다. 이때 예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 형태에 대해서 어, 가족이 보유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29.6% 그리고 월세 반전세가 29.3%, 그리고 자가 소유 형태는 20.6% 그 전세 낸17.6%로 나타났습니다 4 네. 보시면은 어 아시다시피 월세 반전세 나또 자가 소유는 20.6%에 불과하고 나머지 가 거의 한80% 가까이 있어서 주거복지 현황은 매우 좀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어 특히 좀그 집단별로 좀 살펴봤을 때 성별로는 여성이 좀어 낮았고 또한 연령별로 봤을 때는 2, 30대가 아무래도 월세 반전세에 거주하는 형태가 많았고요. 지역별로는 이게 충분한 사례 수는 아니지만 서울이 확실히 좀 월세 반전세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외에 강원, 제주 그리고 경북권 이어좀 좀더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을 위한 개인 창작 공간을 보유한 예술인은 56.3%고요. 그리고 그 보유 형태는 임대 월세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합치면 55.3%를 차지하고 있어서 예술인들의 절반이 넘게 자가 보유의 어떤 창작 공간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통계를 볼수 있듯이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주, 소득 수준이 열악하게 나타납니다. 역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 2020년 기준으로 예술인 가구의 연평균 총수입은 평균 3,972만원 그리고 예술인 개인의 수입 중에서 연간 예술활동 수입은 평균 695만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의 위축 에도 일부 기인합니다만 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어떤 예술인들이 열악한 소득 수준과 주거 수준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나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예술인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거환경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조건 중에 하나고, 또한 창작 공간의 확보는 예술인의 어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 역량의 어, 재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술위원회에서 추진했었던 수요조사에서도 아마 그 필요성이나 입주 희망 의사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다만 이제 현재 계획에 따르면. 어, 이 예술인 특화주택 아트 집이라고 하는 것이 테마별로 한 삼십에서 오십 호 규모로 최대 이백 호만을 이제 올해는 어, 선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운영 테마도 청년 예술가, 아트 테크 융복합, 장르 특화 음악, 장르 특화 문학으로 사실 좀 많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주 대상에 있어서도 청년 예술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운영 테마에서도 제 관련학과 재학생들이 이제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전국적으로 예술인의 수는 약 23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또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수만 해도 14만 명이 넘어갑니다어 이런 사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예정되어 있는 200호만은 어 예술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공급 물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좀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운영 테마나 모집 장르도 지금은 좀 많이 제한적인데 이 부분들도 저는 조금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트앤테크 융복합 테마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아마 그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 조사의 그 보기 문항이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장르 중심에 대한 부분이 40% 이상의 어 수요를 보였고 그 다음에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보기 문항이 아트앤테크 그가 그나마 가장 좀 보편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수요조사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술인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부분들은 개인적인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나 아트 앤 테크 용복합 분야는 좀 고가의 어떤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이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니션이나 운영 인력들이 사실 좀 같이 붙어줘야지 그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진짜 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실수요에 대한 좀 파악을 통해서 어떤 특화시설의 어떤 어, 구성이나 또는 운영 테마를 좀 정해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특정 장르의 예술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전에 이제 신민준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특화시설을 제대로 그 장르에 맞춰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저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특히나 좀 공연 예술들을 같이 한다거나, 또는 공연과 시각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다거나, 또는 문학과 같이 어우러졌을 때 분명히 시너지가 나거나, 네트워킹에 있어서의. 어, 어떤 어 장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예술을 테마로 하는 어떤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때는 오히려 모든 장르의 개방을 하되 장르간 좀 최소 할당 비율을 두거나 또는 특화하고 싶은 예, 장르 예술인의 비율을 다른 분야 의 예술인에 비해서 좀더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좀더 많은 예술인들이 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다양한 장르 의 예술인들이 함께 했을 때 어, 지역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획 운영에도 좀더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어, 한편 이제 청년 예술가를 위한 운영 테마가 별도로 있는데도 사실 다른 테마 주제 주택에도 대학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현재 2030들이 느끼는. 어, 매우 큰 박탈감이나 또는 주택 마련에 대한 이제 긴절한 어떤 요구를 반영한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예술인들의 경우에는 그 입직한 대학을 졸업한 입직한 청년 예술이나 40대 이상의 중장년 그리고 고령 예술인들도 너무너무 고단하고 열악한 그런 주거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좀 연령별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나머지 운영 테마에서는 아직 입직 이전인 대학생들은 좀 제외하고 어 나머지를 입직 이후에 전문적인 예술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 기본적으로 이 예술인 특화 시설의 조성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이용한 예술인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이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서울시 성북구의 창주인 빌이나 그 외에 유사한 시설에 대한 좀 벤치마킹도 함께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